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꿈 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그 여정의 마무리. 꿈과 열정, 그리고 희망으로 만든 꿈 챌린지 영상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도 많고 끼도 많은 17살 가연이의 영상인데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나눠주고 싶다는 꿈나무 가연이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모두는 꿈이 있기에 꿈과 공존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 구가연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요. 저의 꿈은 꿈나무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나눠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꿈나무 활동 하나! 저는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꿈을 다시 되찾으시는 그날까지 저의 춤은 계속됩니다. 그럼 저희 춤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활동 둘! 저는 팔찌 만들기를 잘한답니다. 전동꽃 하나하나 끼워 만들어 꿈과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가연이는 만드는 것도 잘 만들죠? 당연하죠. 제가 누구입니다. 이거 뭐 만들 거예요? 저는 오늘 목걸이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목걸이는 만들어서 누구한테 줄 거예요? 네, 지나가는 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많긴 해요. 누구 친구? 좋아하는 사람? 아이 무슨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주는데요? 저요? 예. 제가 제일 크리에이터 수강해서 좋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선물도 드릴 예정이에요. 그 가연이가 잘하는 이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만들기도 잘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만드는 거를 이제 촬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나? 초등학교 때부터 댄스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댄스가 어떤 즐거움인지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좀 댄스를 모르고 살았던 터라 때는 제가 좀 많이 울고 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좀 그렇게는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댄스를 배워가게 되면서 먼저 작은 것부터 해줬겠어요. 치어리더,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뭐 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폭이나 또는 학폭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그걸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댄스 동아리를 그만둬야만 했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만둬야만 했던 그 아픔을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널리 퍼뜨려주고 싶은 거예요. 댄스가 이런 당신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파이팅! 저희들이 그 세엽 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세엽 씨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레고 만들기, 두 번째 휴대폰 하기, 세 번째 산책하기, 네 번째 컴퓨터 하기, 다섯 번째 여행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세엽 씨하고 레고 만들기 하는 걸로 했죠, 그죠? 네. 예, 맞아요. 레고 만드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촬영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고를 만들려면 그냥 잠깐 동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뭐 일주일, 2주,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 뭐 은근과 끈기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요. 레고를 이제 처음에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성취감도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세엽 씨는 이거 레고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레고 좀 옛날부터요. 옛날부터? 네. 몇 살부터 만들었어요? 한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 레고 학원 다녀봤는데. 예. 초딩 때부터 레고 학원 다녀봤는데 이제는 레고가 없어지니까 이제 집에서 레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세엽 씨가 하고 싶은 거 다섯 개 적으라 그럴 때 뭐 적었어요? 저는 레고 만들기 하고 컴퓨터 하기, 휴대폰 하기, 또 산책하기, 또 여행하기. 세엽 씨는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럼 어디를 여행을 하고 싶어요? 세엽 씨는? 외국. 아 그래요? 외국은 누가 가고 싶어요? 저.
누구하고 가고 싶어? 저 엄마 아빠 가족끼리 가고 싶어요. 아 가고 싶으세요? 가서 그럼 어디 나라 가고 싶어요? 세엽 씨는? 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 그래요? 먼 나야. 아 먼 나라? 아주 먼 나야. 아 그래요? 해적선. 이름은 아. 해적선이에요. 해적선이에요? 네, 꼭 크리에이터 해적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좀 아직도 멀었어요. 8번, 네. 9번이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빠트린 거 있다 여기서. 이거야 안 끼웠네. 이거야 안 끼웠네. 이걸 끼워야 되는구나. 이걸 왜 끼웠지? 이거 잘못 끼운 거 같아. 이렇게 빼면 되죠. 여기 이거 빼는 거 있어가지고. 비좁을 텐데 그래도 다시 새로 만들어 줄게요 내가. 근데 이렇게 많이 복잡한데 다 할 수 있어요? 세엽 씨가? 복잡한데요? 예. 첫 끼면 안 되잖아요. 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어, 이야. 이렇게 많은데 다 할 수 있어요? 예. 열심히 도전! 꿈 챌린지 도전! 안녕하십니까. 이동주라고 합니다. 저희 꿈은 콘텐츠 기업 대표 12호가 되는 것입니다. 콘텐츠 무사 방송사 애니메이션 재산상과 테라다큰 대금융을 만들어 회의와 모금을 받고 자회사를 방문하고 세운 개인을 할 것입니다. 그뿐인 이름이 위해 저는 1크레이터 고유를 비용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초 24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과 편집 콘텐츠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촬영 장비를 다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드론 촬영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저 최고의 장점입니다. 어때요? 제가 콘텐츠 CTO가 되기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 뭐나요? 제가 이 꿈에 도전하는 것 단순히 CTO가 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시할 수 있는 기업, 나 함께 진실의 회사를 만들어 꿈이 있는 전원도 즐겁게 이하여 모두 행복과 사사히 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꿈을 생각하면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직접 그리고 만든 다양한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고동우님과 자신의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정세엽님, 또 콘텐츠 기업의 대표가 꿈인 이동준님의 영상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신의 이야기와 꿈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84년 만에 자신의 꿈을 찾은 김은서님의 얘기인데요. 어떤 꿈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이곳을 다니면서 꿈을 발견했어요. 84년 만에 찾은 제 꿈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함께 가볼까요? 예, 저는 1939년에 태어난 김은선입니다. 저는 1969년에 태어난 최상복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눈병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었고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우느라 제 자신을 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꿈이 없던 삶이었지요. 복지사님의 권유로 시각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어릴 때 그때 전쟁 시기라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너무 재미있고 좀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잘 해보고 싶어요. 풍물을 배우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기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음의 행복이 차올랐죠. 근데 이 언니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이 그 마음. 변함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만 하시면 어떤 때는 아플까 봐 이제 심장도 안 좋고 해서 마음은 조마조마해요. 근데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부터 이제 들어와가지고 쭉 우리하고 같이 사물을 뵙고 사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뵙고 선생님도 뭐 여러 분 바쁘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한 10여 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른도 잘 하는 편이라고 지금. 네. 가락을 아니까 그냥 우리하고 그냥 같이 따라와요. 이게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귀에 들리거든. 네네. 대단하셔.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나가 보면은 너무 잘 하셔요. 근데 나이가 너무 아까워. 상 받을 분이에요. 성격도 그렇고 참 온화하시고 저기 이 너무 편함이 없고 해서 진짜로 참요. 상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다들 못하겠다고 나가 물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리고 제로 오래됐다. 아 제로 저를 하신 거예요? 우리 둘이는 제로 오래됐어. 한 사람이 안 하면 못한다고 저를 가기로 그냥 둘이 오래오래 잘해 건강하게. 오늘 한마디로 짝꿍이시네요. 두 분의 우정이 오랫동안 잘 이어지기 바랄게요. 예예. 예. 예, 건강만 분은... 하면 다 하지. 그렇죠 그렇죠. 건강했지다 우리.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제 꿈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마음속 통이 스르륵 치유됨도 느꼈고요. 평소에도 그림으로 힐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단순하게 사물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이제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스토리텔링을 항상 잘 하세요. 그래서 그림 붓을 지시면 쉬지 않고 끝까지 그리시고 할 얘기가 많으신지 이제 그림을 항상 꽉 채워서 그리시는 편이거든요.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야 했을 때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려서 카톡으로 보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고 그로 인해 84년 만에 제게도 꿈이 생겼어요. 다시 살아난다. 지하 1층에서 그 심리 바뀌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
복지관에서 영상 편집도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뭐 배우는 게 좀 서툴르잖아요. 이제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좀 열심히 배워서 재미있는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제 꿈이 뭐냐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과 감사를 담은 그림을 그려 어려운 상황으로 힘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안겨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버섯 십자수의 해바라기 시구입니다. 해바라기 시구 진짜 만들었어? 네. 해바라기는 안 묶인다. 어떻게 그 해바라기가 펼쳐지는 곳이하고 그 향 보라색 꽃도 있어요. 그리고 시구 집도 있고요. 그리고 풍경 좋은 곳이었습니다. 연아, 아, 엄마 피곤한데 커피 한 잔만 타줄래?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 네. 어, 이거 학교에서 갖고 온 거잖아. 네, 학교에서 어. 만들어진 커피예요. 오, 진짜? 엄마 냉커피 줘? 네. 너무 빨리 먹지 마. 와, 원두커피구나. 네. 맛있게 타줘봐. 네. 학교에서 아 이거 선생님이 만들려고 줬구나. 네. 언제 만들 거야? 아 지금 만들까. 향기 좋다. 네. 우수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물건이 확 날아갈 정도. 어 진짜? 네. 야 너 저기 바리스타 학원 다녀볼래 등연아? 그럴까요? 진짜? 해보고 네. 싶어?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재미있어? 네. 아직은 자주 안 배우잖아. 네. 그러면은 학원 좀 다녀볼래? 네. 어, 이걸 같이 들고 가서 버리고 오는데. 어. 자, 저기서 버리고. 응. 냉커피 줄 거지? 네. 오늘은 아니지 여기 또 비면 되겠다 이거 안 돼요 유리가 뜨거운 아니야 괜찮아 뜨거운 건 아니야 우와 시원하겠다 맛있게 드세요 어 야 승현 네 어떻게 진짜 학원 다닐 거야 어 네 그래 그러면은 알아볼까 엄마가 네 우리 커피도 마셔보자. 네. 완전 시원한데? 네. 너도 한 모금만. 아, 네.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요. 어때? 맛좋고. 응. 맛이 고소하는 한고 향이 어. 좋고. 어. 잠이 확 깨는 정도. 그 정도야? 네.
조용해요. 맛있다. 알았어, 그럼 엄마가 바리스타 하고 좀 알아볼게. 네. 고등학교 가면 아마 학교에서도 할 거야, 그거. 그래요? 커피를 마시라는 생각이 났네. 거품을 깨고 우유를 가열한다. 어느 만큼 뜨거워요 지금? 미지근해. 따뜻해. 위에서 통, 위에서 10cm 위에서 통. 갈색. 내려서 와. 채워. 그만. 오케이. 그랬다, 그치? 흰색 잡았어? 네. 조금 내려서 내려와서 와 하트 엉망이네. 괜찮아. 지나 나왔습니다. 시와 그림을 좋아하여
띠까시 닦아요 꿈꾸는 제가 띠까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배를 헤는 밤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배를 헤는 밤이라는 시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좋아합니다. 특히 뭔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고운 극기 등 떠오르게 하는 시라서 더욱 좋아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책을 찾아 읽는 것을 즐기죠.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띠까시에 사용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손이 불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 완성하면 너무 뿌듯해요. 제가 만든 띠까시 어떤가요? 좋은 띠까시를 많이 만들어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부승현님과 아름다운 시와 그림으로 만든 최성복님의 띠까시 영상 만나봤습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는 건 얼마나 뿌듯한 일일까요? 다음 콘텐츠도 기대할게요.
다음은 우리 동네 구석구석 알리고 싶은 한준희님의 영상입니다. 아름다운 외도동으로 함께 가볼까요? 외도동 명소가 어디, 명소 어디 있어요? 아, 저희 외도동에는 그 대표적인 곳이 많긴 한데 그 꼭 가보았을 만한 곳 두 곳을 알려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그 두 곳은 월대천하고 알짝지해변인데요. 먼저 월대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월대천은 그 한라산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인데 제주지 수문 비경 31곳 중에 하나로 선정됐고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한라산, 제주 자연경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천 하류에는 수백 년 된 해성하고 팽나무들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다음은 내도동에 있는 날자키 해변인데 평범한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해변과는 다르게 동글동글한 돌들로 이루어진 해변이에요. 동그란 알과 돌멩이를 뜻하는 제주도말 자체가 합쳐진 만들어진 명칭 알자키 몽돌 해변이에요. 외도동에는 제주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라서 관광객하고 도민들이 많은 찾는 곳입니다. 우리 지원이는 자폐성 장애 이제 심한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제 22살이 됐고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사회 나가는 기분인데 이제 처음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원이 덕분에 제가 열심히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적어봐, 필요한 좋아요. 거 있는 거 적어봐. 생각하는 거. 추장. 또. 마늘. 초콜릿 떡볶이 들어가나? 떡볶이 안 들어갔지? 초콜릿 먹으면 배 아파? 뭘 그래? 아니 초콜릿 아니야. 대파 샀고 그러면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아니면 모자래요? 다 됐어요. 오케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원이한테
기대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 지원이가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요리 음식을 만들어줘서 같이 공존해 간다는 느낌으로 지원이랑 같이 요리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지원이한테 요리사의 꿈을 갖게 되는 것도 있는데 지원이가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은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더 이상 장애는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 챌린지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로 거듭난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Fly the sky, one. Never gonna stay, one. 내가 지쳤을 것일 때까지 어떤 이유도, one. 어떤 명령도.